요한 우리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부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묶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스바냐 강의 우리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스바냐가 이제 끝이 납니다. 여덟 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화를 다 좋아하시죠, 영화. 저는 영화 안에 가서 끝까지 본 영화가 한 편이 없습니다. 희한하게 꼭 이 영화만큼은 다 보리라라고 다짐을 하고 들어가는데 한 10분을 지나면 그냥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고 끝나기 한 10분 정도 제가 일어나거든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정말 당부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발 코만 좀 골지 말고 자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뭐 아들이 저랑 영화 보러 다닐 뭐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민이를 데리고 영화를 몇 번 보러 갔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유민이도 아빠가 가서 한 10분만 지나면 자는 거예요. 입 벌리고. 예, 네, 그 이야기를 해요, 얘가. 아빠는 보러 가면 잠드는 거죠. 근데 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 영화관을 가면 그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영화 싫어하는 분들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좋아하시죠, 영화는. 한국 영화 또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한국 영화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뭐 세계적으로 아주 뭐 유명한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국 영화 중에 그 위인들을 이렇게 위인들의 삶을 이렇게 영화한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인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항상 그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위인이 있어요. 그 위인이 누구냐면 이순신. 이순신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위인들 가운데 이 탑5 안에 꼭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순신. 근데 이 이순신을 뭐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었고 또 영화로도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던 영화, 그러니까 이제 다 자고 나서 항상 저는 이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그 영화가 이제 비디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건 이제 제가 찾아서 봅니다. 근데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죠,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 거의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이 이순신 장군을 이제 영화한 영화죠. 근데 이 영화의 그 굉장히 명언이라고 그러죠.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명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복음적이고 아주 좋은 이 또 대사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좋은 대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추려봤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극한 상황, 그 마지막 상황, 그 상황에서 했던 대사 중에 이런 이야기 했던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더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예,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가 100배, 1000배 더 큰 용기로 배가 된다는 거죠. 이 대사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유명한 대사 중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굉장히 보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이 부하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죽겠다라는 어떤 그 각오로 이제 덤벼들어라 뭐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신에게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다 이 말을 이제 뭐 왕에게 했다. 이 그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다. 그 이 마지막 상황에서 자기에게 아직 남은 열두 개의 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얻는지 이 싸움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 대사를 한 거죠. 예. 이 마지막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이 장군의 내뱉는 이 말 가운데 정말 이 나에게 남은 것이 열두 개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마지막에 이렇게 남아 있는 마지막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걸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남아 있는 것, 남아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로 살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서반가 승리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편에서 남는 것,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인생의 역사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손에 남는 인생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인생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마지막 순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 사람들도 finish well이라 해가지고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죠. 우리 인생 벌써 이제 스타트를 했지 않습니까? 뭐 사람마다 이 스타팅 포인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부유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흙수저라 그래가지고 정말 지지리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출발선상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잘 끝내는 그 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예. 스타트는 같이 했지만 결국 마지막을 잘 마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이 마지막 순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을 잘 끝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 건지를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우리가 3장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그때가 뭐냐면 이 당시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 때가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세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가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이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의학이 발달했다지만은 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 그때, 이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심판날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오늘 본문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이 심판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8절 말씀에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을 이제 응징할 나라들을 모아서 이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 심판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이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질투의 불이 일어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때를 우리가 알고 이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방주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마치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여러 생명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방주교회가 작지만 정말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남은 자들의 공동체, 그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남겨놓으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 이 진노의 때를 위해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각한 심판의 때에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흩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내게 나와 바치는 예배하는 그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자들이 이 땅에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바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자들은 여러분 어디에서든 예배합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이기가 힘들고 모여서 우리가 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또 우리 방주교회가 이제 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한다 하지만 또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또 아예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도 예배지만 꼭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여러분 어디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우리 직장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요. 차 안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여행을 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움직임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 남은 자들의 첫 번째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거죠. 예배하는 인생,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예배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살아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문화가 많고 또 즐길 것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시간이 멈추면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자녀, 예배하는 영혼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남겨진 사람들의 관심은 내 삶을 통해 예배하는 것,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살던 이 시대보다 어쩌면 더 험한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예.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같이 도시락을 까놓고 서로 뭐 나눠 먹고 빼앗아 먹기도 하면서 서로 침튀겨 가면서 막 장난치고 뛰놀고 하던 그런 시대가 어쩌면 이제는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친구랑 학습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예, 이제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노출된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그런 자녀되기를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이 남은 자들 그 자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뜯을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성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모으시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날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 만나는 이웃들과 여러분 받는 모든 땅이 정말 예배하는 예배 처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가서 5장 7절 8절 말씀은 마찬가지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냐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나.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인생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예배 어떻게 보면 좀 원활하지 못하고 많은 인프라가 없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즐기시고 저도 너무 기쁜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비록 온라인이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남겨놓은 자로 하나님의 남겨놓은 자로 정말 예배하는 인생 그런 회복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 이들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삶에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자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 이 땅에서 겸손한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심판 앞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다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만치 않도록 그들 삶 속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다 뿌리 뽑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별한 이 캐릭터가 뭐냐면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겸손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겸손하기가 참 힘들죠. 특별히 우리가 조그만한 그 자랑거리라도 우리가 생기면 겸손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표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면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한 의미 없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교만한 사람들 싫어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도 누가 이렇게 금방지고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 하는 태도로 이렇게 일관하면 세상 사람들도 되게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남겨놓은 사람, 이 말씀을 위해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 속에서 이 삐뚤링이 되지 못해가지고 강함 없이 막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그걸 자랑하고 다니면 이것이 하나님께도 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 득스럽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이 교만의 영이 있다는 거죠. 사단마귀가 주는 교만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내가 남보다 좀 더 잘났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양극화가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있는 자, 없는 자, 얼마나 여러분 그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누린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 뭐 미국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흑백 논리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자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지만 삶 속에서 여러 동료와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교만을 멀리하고 이 교만이 부스부스 올라올 때마다 우리 어금니를 깨물고 혀를 깨물듯이 참아야 되는 거죠. 이 겸손함의 그 아름다움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 교만을 너무나 미워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영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자들이 삶 속에서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146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반드시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까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노출됐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참고 버티면 반드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끄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아 정말 나는 교만한 살려던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진 않는지 내 삶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 가운데 겸손의 영이 정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잠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34절 말씀 진실로 그런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뭐 내 인생에 큰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죠. 사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비우시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삶 속에서 그런 겸손함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으시고 더 부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남겨진 자들의 입술의 고백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고백이 간증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남겨놓으신 자들, 겸손한 자들,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이 백성들, 자녀들, 그들은 자기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돌아본다. 주위, 내 주위를 돌아본다. 본문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대를 이야기하시면서 남겨놓은 자들 가운데 가난한 백성, 공고한 백성들을 남겨놓는다는 것. 지금 세상에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마치 이 지금이 마지막 때처럼 너무너무 힘들다. 그걸 느끼는 거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뭐 어디 뭐 사람을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엄청난 어려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남겨놓은 사람들은 나만 힘들다, 아,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정말 삶이 공고한 또 가난하여서 정말 그 눈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맡기신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자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세대를 위해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엄청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직장에서 이게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대화를 안 해봐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사실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혹시라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있는지 혹시 그들에게 정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 마지막 때를 위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방주교회가 올 1월에 이제 우리가 뭐 개척을 하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큰 뭐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교회가 뭐 존재에 대한 뭐 염려 걱정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공고와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있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 방주교회의 사명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방주교회가 뭐 여기서 성도가 뭐 얼마나 더 늘어나고 뭐 교회 뭐 그런 것은 정말 저가 솔직히 관심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하루를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또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좀 사랑 정성을 좀 나누어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로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관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방주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마지막 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캐릭터입니다. 절대 어떤 상황이 와도 사기치지 아니하고 사람 속이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네, 본문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 자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요. 네, 막 요즘은 미국에서 우리 뭐
이민교회에서 사기친다는 말, 목사가 사기친다는 말, 뭐 교회 장로가 사기쳤다는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 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선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절대 우리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냐, 특별히 거짓을 말하지 않냐, 그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돈에 이끈이 걸려 있어도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어금니 깨물고 좀 속은 쓰리지만 차라리 손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실 것을 믿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마지막 사람들의 큰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도 어디 가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말싸움을 해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사람을 향해서 계속 손해본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더 그들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신명기 16장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저도 이 목사라는 게 그게 있다 보니까 참 어떨 때는 뭐 참 다양한 사람과 좀 어울리고 더 다가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고아와 가부와 객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거죠. 요즘은 반복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요 종류의 제가 본 영상 가운데 이 백인이 흑인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말 욕을 하는 그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차마 정말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완전히 너는 내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너는 아예 노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이제는 그런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밑으로 얘기나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 향해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아마 더 심각한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 남겨놓은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우리가 뭐 가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있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 노부부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결국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남는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 내 안에 내 남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남는 사람인데 이 둘이서 그냥 지지고 뽑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게 뭐 옆집 아저씨, 옆집 뭐 아줌마가 남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 그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결국은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인가? 정말 내 인생이 교만치 않냐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 그래서 겸손한 인생인가?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내 인생에 맡겨주신 여러 가난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인생인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인생을 아니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겨놓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든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